1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해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드리는 종.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를 드리는 종이 돼야지. 억지로 종이 되면 노예죠. 힘들죠. 근데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세상이 줄수 없고 알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있기 전의 일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으며 살던 한 흑인 노예가 병이 악화되어서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노예가 피가 나도록 아주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백인 교수는 두 배가 넘는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스럽게 돌보아줬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 몸이 회복됐습니다. 백인교수는 노예에게 이미 몸값을 다 치렀으니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흑인 노예는 울면서 정말 내가 자유인이라고요? 정말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선생님, 당신은 나를 포악한 주인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자유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자유를 당신을 섬기는 일에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집에 살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백인 교수를 정성껏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식물학 전공 학자인 교수는 오늘날 영차 태평양의 한 외딴 섬에 갔습니다. 거친 숲을 헤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서 교수는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같이 따라왔던 종은 독이 교수의 온 몸에 퍼지기 전에 자기 살을 칼로 베어서 독사에 물린 상처에 가져다 대서 독사의 독을 자신의 살이 빨아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를 살리기 위해서 교수의 그 독사에 물린 자리에 계속 자신의 살을 수차례 베어서 독을 그렇게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수가 살아나서 보니까 이 종은 심한 출혈로 쓰러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옆에. 교수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는 죽은 종을 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의 비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조인을 살리고 죽은 충성스러운 참된 자유인. 자유인이었지만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 스스로 동의된 노예. 그는 비록 교수를 살리고 죽어갔지만 은혜의 빛존자로서 행복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천국의 역설 두 번째 시간. 자유를 누리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역설의 나라예요.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역설은 표면적으로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을 넘어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천국의 진리는 온통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어야 산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약할 때 강하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진다. 등등 천국의 진리는 역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밀어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유계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면 십자가의 역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십자가 역설을 깨닫고 천국의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전서 2장 9절로 11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지려 할 때, 천국의 사람은 바보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강자가 되려 할 때, 천국의 사람들은요, 약자의 길로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유해지려 할 때, 천국의 사람들은 가난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이 택한 길은 바보 같지만 위대하고, 네. 약하지만 강하고, 네. 가난하지만 풍요롭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역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데서 6장 8절로 10절 보니까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반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17세기 청교도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시려 할 때는 먼저 그 영혼을 비우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여하게 하실 때는 먼저 그 영혼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랄할 때는 먼저 그 영혼으로 하여금 낮아지게 자신의 비참함과 결핍과 허물을 느끼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하면 부여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약한 사람은 강합니다 진정으로 약하면 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진정으로 밀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가난해져야 되고, 더 약해져야 되고, 더 밀어내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다해히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하고 진정으로 지혜롭고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줄믿습니다고르도스 네. 1장 25절로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난 것들과 별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활짝 열고 네. 영의 길을 열어서 네. 천국의 역사를 깨닫고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네. 윌리엄 윌레스는 자유는 모든 것 중에 으뜸이다 절대로 노예 굴레에 올가미 밑에서 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의 종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늘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성교촌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명에 매이면 매일수록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진리에 매이면 매일수록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의 줄, 오직 예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꽃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예수님께 매일 때 가장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임으로 가장 고귀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말미암습니다 누가 복음 4장 1 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자에게 폭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느라. 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께 매야 돼. 오직 주님의 사랑에 주 매입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내영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어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 사르트르는 사형 집행의 칼로 써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플랭크리는 자유가 있는 곳은 다 나의 고향이다. 그랬습니다. 볼드는 자유의 주장은 신의 주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유를 원하지만 세상에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아가고 풍족한 물질을 소유하며 건강한 육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유를 알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의 굶주리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더테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마릴리 모노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이런 글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솔로몬도 그렇죠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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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자유는 육의 요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영의 영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구해야 되고 자유를 누리되 영으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상 자유를 누리지 인간이 타고난 죄는 인간을 묶고구류하며 억압하기 때문이죠 한자어 죄는 아닐비와 그물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죄는 그릇된 일을 하여 그물망에 잡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죄는 성경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빗나간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의 포식에 그렇단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문에 걸려 그 목숨이 정해져 있듯이 마지막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스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인간의 삶 전체가 죄 덩어리라고 할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말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다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가거든. 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의 종이 0 0야 돼. 갈라라디서0장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0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종이 되0 0 작정하면 예수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에밀브루너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코린도서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나니. 할렐루야! 요번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의 도해생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육신의 정류 안목의 종류, 이세의사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유괴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에 빠져있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모대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표시가 붙은 인간이다. 주님의 표시를 붙인 인간이다. 그러나 의의 노예이지 죄의 노예는 아니다. 또 순결의 노예이지. 부도덕한 노예는 아니다. 나는 자유의 노예지, 방종의 노예는 아니다. 나는 주님 나라의 노예지, 군중의 노예는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노예이지, 부의 노예는 아니다. 이처럼 나는 주님의 새 사슬에 묶인 노예이므로, 주님 사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유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영역이 싹 질수록 더큰 자유를 누립니다. 이시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천국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의 종은요. 환경을 초월한 자유를 누립니다. 조지 올버트의 시입니다. 당신에게 붙들리면 세상에 싫은 일이 없고 당신을 위하여 일하면 모든 것이 맑게 빛나리라. 당신을 생각하는 종에게는 힘든 일도 하나님의 일. 당신을 위해 빗자루를 들면 온 세상이 깨끗해지리라. 모든 것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에 다시없는 귀한 바위형 하나님의 손가락에 닿는 모든 것은 어쩌면 그리도 존귀해지는지 아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환경에 묶입니다 돈에 묶이고 지식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사랑에 묶입니다 인간에게 묶여 흔히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으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기부대전서 6장, 9절로 10절,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 그랬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에 묶이고 자기 생각에 묶이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제한된 힘과 지식을 가지고는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오늘 본문 1 1절의 말씀과 같이 나그네요 거류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2장 11절에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랬습니다. 욕심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지만 나그네 삶을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필리포 사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 네. 아멘 아, 네.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그들의 상태에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자족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미덕입니다 자족는 사람은 빈궁에 처해 있어도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이 연단된 사람들만이 자족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족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 무책임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종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종에게는 실제적으로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죠. 종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것이 되고 말죠. 모두가 주인의 것일 뿐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서 4장 9절로 11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종에게 주의한 것은요 주인의 명령뿐입니다 종은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없어도 주인의 명령대로 행할 때 주인의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를 노려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질그릇인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 아, 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아, 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아, 네. 거꾸로 뛰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 아, 네.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아, 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요.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요. 영혼의 자유를 귀하게 여기고 육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때때로 육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육 철학자인 알레스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버려야 한다. 작은 자유를 버릴 때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큰 자유를 위해 정력과 시기, 교만과 열등감, 자존심과 이 원망을 깨끗이 버립니다 큰 자유는 작은 자유를 놓을 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러시되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냐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또 우리는 더큰 자유를 위해 범사에 조심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게도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 회전서 2장 12절과 15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불리게하냐며라 인간의 모든 채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의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작은 자유를 포기해서 영혼 구원에 집중했습니다. 곧노도서구장 19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천국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틴 윈터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자유하다.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다. 세상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세상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유롭대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진짜 크리스천은 우리 예수 크리스찬의 종에 대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름도 없이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 아,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로우나 자유롭지 않고 자유롭지 않지만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헷갈려 죽었죠? 자유로우나 자유롭지 않고 자유롭지 않지만 자유한 삶. 아, 네. 이해가 가요? 아, 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같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의 것이로다 세상의 종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스도 예수의 종은요 천국의 상급으로 다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천국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자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때 갈때 우리 빈손으로 가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땅을 사고 주자가 돼서 막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거요 진짜 저원적인 얘기예요. 밥두 끼, 밥세끼 먹으면 되고 죽을 때뭐땅한 편도 안 가져가. 요즘에 가로 세로 3cm라고. 돈이 필요가 없어요. 저 영원한 세계에 쌓아놓는 것만이 진짜 영원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따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준 자는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시리이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하시더라. 반면에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내 인생을 끌고 다니게 만든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겠어? 박이겠지. 또한 포기가 쉽고 결국 다른 이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탁 쏟아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막 높여뜨리며 하나님의 일을 막 생명 걸고 합니다. 모든 행동에 거리낌이 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합니다. 세상의 노예는 주인의식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일을 적게 하려고 꾀를 부립니다. 마지 못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의 종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유를 누리는 천국의 종은요, 사람의 눈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을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천국의 종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않아. 자꾸 악을 가리려고 매의 눈을 가지고 이게 잘못되고 이거 잘못 이거 잘못 이거 이런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않아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천국의 종이 되어야 돼. 네. 세상의 종은 죄에 매여 고통스럽지만 천국의 종은 죄에서 해방되어 본질적인 자유를 누려요. 본질적인 자유. 이미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 스스로 예수의 사랑에 매이는 거 스스로. 또 세상의 종은 자유가 없지만 천국의 종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깊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므로는 모든 세상에 종되었던 삶을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도 종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 예수의 종은 환경을 초월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스 예수의 종은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예수의 종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충성스러운 천국의 종이 되어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